What is going on? The world's in chaos. We need an Avenger.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구독할 시청자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극장에서도 슬슬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엔딩 후 추가 영상으로 재개봉을 한다지만 아직 국내 소식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재개봉해도 갈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디지털 패키지를 구매하면 삭제신 포함해서 영구 소장이 가능하니까요. 캡틴 마블도 소장했는데 엔드게임은 당연하겠죠. 그보다는 이제 엔드게임의 완전한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프리미어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는 엔드게임 사건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이면서 진짜 엔드게임 완결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다뤄질 거라고 명백히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시사회를 통한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들에 대한 칭찬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뜨거웠던 반응은 바로 엔딩 크레딧 후 쿠키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쿠키 영상은 두 개인데 미쳤다, 마블 영화 중 역대 최고의 장면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한 쿠키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니 여러분도 손수건 하나씩 챙겨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장면이었기에 마블 역대급 최고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예고편과 저의 뇌피셜로 추측했을 때 그건 아마도 토니 스타크의 마지막 유언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고편에서도 피터가 아이언맨을 대신할 어벤져로 활동하게 될 거라는 떡밥도 있었고, You got gifts, Parker. Stark chose you. What is going on? The world's in chaos. We need an Avenger. 인공지능 프라이데이부터 토니의 기술적 유산들을 피터가 사용하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엔드게임으로 시간여행을 하기 전에 피터만을 위해 토니가 찍어둔 유언 영상을 해피오군이 그에게 전달하며 당부와 격려의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는 아이언맨2에서 토니에게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Tony, you're too young to understand this right now, so I thought I would put it on film for you. What is and always will be my greatest creation is you. 아마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토니의 제자 개념으로 할리 퀸어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토니가 미리 개발해놓은 아이언맨과 거의 흡사한 스파이더 아머 MK3 같은 슈트를 피터가 착용하며 아이언맨 후계자로 인증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I don't think Tony would have done what he did if he didn't know that you were going to be here after he was gone. 또 하나는 쿠키 영상이 두 개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오가 초중반에는 조력자로 피터를 돕다가 그와 뜻이 맞지 않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빌런에 대한 예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스테리오는 스파이더맨의 오랜 숙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프롬 홈에서 바로 배신하는 장면보다는 새로운 빌런이 쿠키 영상으로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시사회를 통한 평론가들이 쿠키 영상을 역대급 마블 중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추측 이상의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엔드게임까지 나온 마당에서 역대급 마블 최고의 장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서 배가 고플 지경입니다. 혹시 아이언맨 버금가는 장면에 나오는 건 아닐까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구독과 알림도 설정하고 극장에서 확인해봅시다. 지금까지 캡틴 라라라라라미 였습니다.